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가 몽키 원정대 세 번 돌았죠. 한 사이클 돌았죠. 한 사이클 돌았습니다. 네. 네. 처음에 블루몽키님부터 뭐 했었죠? 블랙키. 네, 블랙 서브를 하셨고, 두 번째 제가 늦춰치는 포인트.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데디몽키님께서 뭘 했죠? 터치 발리 했죠. 터치 발리. 터치. 그날 얼마나 터치를 많이 하셨는지. 네. 네. 그 터치 발리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회죠. 1탄의 1화의 마지막 회죠. 시즌1이라고 하죠. 아, 시즌1인가요? 네. 네, 시즌1의 마지막 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는. 시즌1이라는 단어 잘 몰라요. 네. 그냥 뭐 1탄 가고 뭐 2탄까지. 시즌1의 마지막 회입니다. 저희 마지막 회는 각자의 그날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알려줬던 그런 기술들을 게임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블루몽키님부터 네, 운영적인 부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자, 우선 저의 상황은 이제 포인트가 조금 불리한 상황, 내가 포인트가 럽설이거나 그죠? 조금 불리한 상황에서 내가 내 전위가, 내 파트너가 조금 수월하게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코칭으로서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팁인데요. 우선 저의 서브의 전제는 백을 전제로 두고 있어요. 왜냐면 모든 선수들이 그렇듯이 백으로 많이 서브를 넣죠. 근데 백으로 넣다가 포인트로 하나 흔들어줘야 상대의 리턴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포인트로 많이 넣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상대의 약점이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약점이 포인트인지 백인지 그 파악이 됐을 때 이제 나의 서브를 조금 더 예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이런 상황에 저 같은 경우에는 세컨 서브로 공략을 할 겁니다. 첫 서브는 우선 제가 때릴 수 있는 힘만큼의, 어차피 저는 세컨 서브로 공략을 할 거기 때문에 첫 서브는 제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스피드를 내서 있는 힘껏 때리고, 자, 들어가거나 들어가면 더 좋겠죠, 상황이. 하지만 안 들어갈 거를 대비해서 저는 세컨 서브로 공략을 할 겁니다. 근데 레몽 형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리턴이 더 백엔드보다 더 안정적이고 좋기 때문에 세컨 서브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포인트로 돌아서서 리턴을 하려고 할 건데요. 그 상황에서 제가 킥 서브를 넣어서 포인트 쪽으로 한번 각도를 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서브입니다. 아자! 아. 아쉽게 폴이 됐네요. 세컨 서브. 보셨나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동호인분들은 대부분 세컨 서브 같은 경우에는 백으로 많이 넣기 때문에 포인트로 돌아서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 포인트, 보통 동호인분들은 포인트보다 백엔드가 조금 더 자신이 없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컨 서브에서 포인트로 조금 돌아서서 강한 샷으로 내가 조금 승기를 가져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보통 분들이 서브를 강하게 넣어서 내 서브의 포인트로만 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두 번째 상황은 백핸드가 선수들이 보통 기본적으로 포인트보다는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가 퍼스트를 100%가 아닌 70-80%의 힘으로만 백핸드로 놓고 제 파트너인 데몽 형에게 찬스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플랫성 슬라이스를 활용해서 백사이드로 넣을 건데요. 우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는 복싱 라인이 아닌 조금 안쪽 단식 라인에서 복싱 라인 사이에 들어갈 겁니다. 그 이유는 사이드로 빠지면 빠질수록 센터 각이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저쪽 와이드 각은 좋아지지만 T존 각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와이드와 T존을 다 넣을 수 있는 곳에서 서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있어 빨리.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강하게 내 서브로 포인트를 딸려 득점하려고 하지 마시고, 파워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가 첫 서브의 퍼스트의 확률을 높여줌으로써 상대방의 리턴 받는 사람의 심리도 흔들고 내 파트너가 조금 더 수월하게 포칭이나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레몽 형에게 바통을 넘겨서 레몽 형의 강의를 시청해 보시죠. 자, 이제 저 차례인 늦춰치는 포핸드에 대한 운영 방법입니다. 운영 방법. 뭐 정말 포핸드에서 너무 수많은 운영 방법들이 많죠. 그런데 대개 이제 게임을 하시면 상대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대몽이 서브를 넣고 서브의 발리를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 우리 불몽은 대몽의 파트너로서 발리 포지션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턴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동호인분들이 보면 리턴에서 벌써 크게 한 방 혹은 세게 강하게 해서 상대가 못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스트로크로 위너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계속 세게 힘있게 치려고 하려면 제가 얼마 전에 그 늦춰치는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션 자체 혹은 밸런스 자체가 자꾸 앞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 강성공이 나타나니까 늦춰치는 샷으로 우리 데디몽키 혹은 블루몽키님의 발밑에 공을 담궈서 제가 계속 공의 상황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리턴을 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세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발밑에 굳이 세게 치는 것보다 발밑에 한번 이렇게 담그면 또 찬스가 오죠. 또 세게 치는 것보다 또 담글 수 내가 수도 없이 담글 수 있으면은 찬스를 얼마든지 만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 강한 샷, 힘있게 치려고 하는 샷, 그런 샷보다 방금 제가 친 것처럼 뭔가 좀 늦춰서 조금 내가 상대의 발밑에 공을 좀 상대가 쉽게 공략을 하지 못하도록 찬스를 만드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네, 기술 방법이죠. 다시 한 번 더. 그죠? 이런 식으로 굳이 세게 치려고 하는 것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인데요. 제가 리턴을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발리 하시는 분들이 베이스라인까지 공을 깊숙이 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자꾸 라이징 볼로 공을 플랫성으로 치려고 하면 지금 저쪽 카메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불몽이 자리를 딱 지키고 있죠. 그래서 플랫성으로 날아오는 공은 불몽이 다시 공략을 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이게 잘못된 예죠. 잘못된 예라기보다는 좀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예입니다. 자, 그럼 제가 라이징 샷을 쳤을 때와 떨어뜨리는 공으로 리버스 포핸드를 섞어서 쳤을 때 우리 저희 불몽이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셨죠? 지금 같이 제가 저희 대몽이 발리를 깊숙하게 보낸 상태에서 라이징 샷을 잡으면 제가 지금 다시 샷을 두 번째 샷을 했을 때 우리 불몽 다리 밑에 떨어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체중이 앞으로 쏠려서 라이징 샷을 바운드 맞고 튀어 오르는 샷을 바로 치려고 하면 저렇게 네트보다 붙어가더라도 대몽에게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샷은 어떤 거를 권해드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늦춰치는 샷입니다. 지금처럼
방금처럼 제가 좀 전 샷과 다르게 이번에는 좀 더 떨어뜨려서 늦춰서 불멍의 다리 밑에 떨어뜨렸다, 그죠? 예, 이렇게 되면 다시 나에게 찬스가 오고, 혹은 제가 방금 대몽에게 대몽 발 밑에다가 떨어뜨렸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숨이 찹니다. 제 파트너에게 찬스가 생길 수 있는 확률 또한 많아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리버스라는 개념을 또 배우시게 되면 또 기가 막힌 스네이크 샷이 나오죠. 저희 대낮 오픈과 네, 저희 새벽 오픈에서 몇 번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그건 서비스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버스 포핸드에 대해서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서비스. 리턴도 세게 하지 말고 발 밑에 한번 줬죠. 자, 다시 한번 더. 또 발 밑에 줬죠. 빠지죠. 리버스. 빠지죠. 리버스. 그죠? 지금 방금 제가 마지막에 친 스네이크 샷 리버스. 여러분들 이렇게 빠지는 샷을 또 내가 휘어서 상대의 코트에 넣으려면 리버스 포핸드 또한 중요한 것이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리버스 포핸드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타자죠. 저희 대몽입니다. 대몽에게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제가 터치발리에 대해서 저번 주에 올렸었는데, 이 터치발리의 이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너무 좀 그냥 쉽사리 지나치는 것 같아서 제가 터치발리를 이용해서 뭐 어떤 플레이가 가능한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서브핸드 발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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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간결하죠? 스윙이 간결하고 똑같은 속도를 100km를 낼 수 있는데 스윙 사이즈가 작은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속도를 낼 수 있다면. 그죠? 자, 터치 발리를 해서, 지금은 터치 발리를 해서 뭘 얻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죠? 자, 제가 방금 서브핸드 발리를 했을 때 이 모션에서 공을 칠 때 밸런스가 흔들리던가요? 아주, 왜냐면 자, 작은 스윙으로 그냥 툭툭 이 스윙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해버리니까 제가 밸런스가 무너질 일도 잘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스윙이 길어졌을 때 밸런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이. 어이. 자, 보셨죠? 스윙이 커지는 순간 저의 이 공을 치고 나서의 준비가 늦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거리가 짧은 순간 아니면 그 빠른 공에 대해서 준비가 엄청 늦어집니다. 방금 보셨겠지만 이렇게 놀라게 되죠. 네, 왜냐면 자, 우리가 스윙을 길게 갔을 때에 이 스윙을 다시 준비 자세로 끌어오는 데서 벌써 템포가 늦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공이 오면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터치 발리입니다. 자, 보셨죠? 저의 치고 나서의 준비가, 칠 때가 간결하기 때문에 치고 나서의 준비도 굉장히 간결하죠, 그죠? 예. 네. 이게 터치 발리의 효과죠. 같은 속도를 낼 수 있다면 스윙 짧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터치 발리를 하프 발리의 따닥볼, 그죠? 숏바운드 처리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어려운 공도 내가 설령 하프 발리를 하다가 숏바운드라든지 내가 발리를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죠? 예.
제가 임팩트를 잘못 맞춰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다음 동작이 빨라지면 내가 실수하고 난 후에 리커버리도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공을 조금 잘 못 치더라도 그죠? 그 다음 플레이를 이어나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 스윙이 커지고 나면 내가 실수하면 끝나죠. 자,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우리 고수들은 길목을 막는다고 하죠. 길목. 그죠? 근데 이 길목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한테. 내가 공을 치고 날아가는 공을 보면서 상대방의 모션을 보면서 뭐 한두 발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스윙을 벌써 길게 하고 나서는 이걸 돌아오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내가 움직일 시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커버리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 동작이 늦다고 자꾸 핀잔을 듣게 되는 거예요. 터치발리에 이 뭐 그냥 장르를 제가 터치발리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터치발리라고 말씀드린 이 발리가 발리 기술의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어렵겠죠. 네, 무슨 연습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몽키 원정대 시즌1을 마지막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그 유튜브 시청자 및 구독자분들이 이번 시즌1을 이렇게 단계별로 배우셔서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데디몽키님, 우리 그 2탄이 있죠, 또 시즌2? 저희 이 영상을 보시고 올라오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장르나 아니면 뭐 이런 운영 아니면 뭐 기술 같은 걸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선별 후에 뭐 하나를 선별해서 거기서 꼬리를 물고 또 시즌2를 진행할지 그렇죠. 올라오는 그 내용을 봐서 네네. 정말 도움이 좀 요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은 그런 장르를 선별해서 저희가 원정대를 한번 떠나보는 걸로 네네. 하시죠. 오는 주 말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몽키 원정대 시즌2를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